뭐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저한테 남는 돈은 5만 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목돈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둥지 언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재테크의 기본인 저축부터 해라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이 영상은 하고 싶은 걸다 하면서 소비의 행복을 크게 느끼는 분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 때 좋은 소비 습관을 들이고 저축 습관을 들여서 목돈을 빨리 모으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해왔던 방식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분들 처음에 월급 딱 타면 진짜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초반에 절약하는 습관과 저축하는 습관을 잘 다져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고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한번 커져버린 소비 습관은 다시 줄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 또한 재테크나 이런 투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재테크의 기본이 될수 있는 저축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 또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재테크 투자든 뭐 부자가 되는 것이든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게 그냥 저축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축하는 습관을 초년생일 때 들여놓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저축을 하려고 했을 때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가 않아요. 일단 저축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처음으로 좀큰 맘을 먹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월급을 탔을 때 소비를 다 하고 난 후에 남아있는 돈으로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먼저 하고 나서 남아있는 돈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를 하고 난 후에 남아있는 돈에서 저축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그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저축하는 금액 또한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먼저 하기보다는 저축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돈 내에서 소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저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는 것도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썼던 방법은 뭐냐면 은행 적금을 일단 드는 거예요. 가장 저축을 하기 쉬운 방법이 은행 적금이잖아요. 은행 적금은 뭐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절대 깨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저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그렇게 크게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입출금 통장에 따로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 차곡차곡 남겨놓겠다라는 것도 저축이 될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상 언제든지 빼서 쓸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적금 통장에 저축을 하는 것과는 정말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다 경험해보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적금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적금부터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돈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생기냐면 저절로 그 남아있는 금액 안에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소비 패턴이나 그런 행태가 눈에 보이게 돼요. 내가 어디에서 소비를 좀 많이 줄여야 이 돈을 알차게 쓸수 있다라는 계획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생긴 부수입이나 그리고 월급이 올랐을 경우에는 원래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도 모두 다 저축을 하는 습관을 들였었어요. 나의 월급을 소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의 폭을 크게 해야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목돈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작은 돈이 모여서 어느 순간 만기가 되고 또 적금을 타게 되고 하다 보면 돈을 모으는 재미라는 것도 알게 되게 되고 또한 되게 뿌듯한 마음도 들면서 아, 저축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소비를 줄이던가 적금을 늘리던가 혹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계획도 조금 잡히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적금을 몇번 하다 보니까 이제 돈 모으는 거에 대한 재미가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통장 하나를 가지고 2년짜리 적금을 만약에 한 달에 뭐 70만 원씩 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하나를 가지고 70만 원짜리 통장으로 2년 뒤에 만기가 되게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첫 달에 4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30만 원짜리 하나를 만들게 돼요. 그럼 70만 원이 되잖아요. 금액은 같은데 만기가 돌아온 통장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달에 걸쳐 두 번의 만기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여러 가지로 쪼개서 또 하게 되면 더 많은 만기를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떤 점이 좋으냐면 자주 만기 통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쁨도 있고요. 또 적금을 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 정도는 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70만 원을 다 들어놓고 이걸 해약하게 되면 좀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씩 서로 분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적금을 깨야 되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중에 한개 내지는
있는 두 개만 깨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적금을 여러 개로 나눠 들어놓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축을 꾸준히 하는 것이 그냥 돈을 모으는 것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요. 소비에 대한 것도 좀 좋은 습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저축의 비중을 크게 두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는 조금 줄어들게 되는 게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알뜰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축을 이미 강제로 많이 해놔버리면 남아있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전류 소비가 조금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어렸을 때 썼던 통장인데 이게 있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뭐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게 2004년부터 2010년가량 동안 썼던 통장이더라고요. 여기에 뭐 입출금 통장도 있고 뭐 적금 통장도 있고 뭐 저축은행 통장, 펀드 통장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적금 만기가 여러 번 돌아올 수 있게 통장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통장의 개수가 이렇게 많은 거고요. 근데 보면 디자인도 굉장히 옛날 디자인이죠. 홍명보 선수가 선수였던 시절의 통장이에요. 이게 2004년 처음으로 제가 적금을 든 건데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2004년에 처음으로 이제 적금이라는 걸 들게 됐었고 이때 보니까 36개월 3년 만기로 해서 25만 원씩 매달 저축이 들어가는 적금을 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2004년이면 21살 때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근데 70만 원 중에 40만 원은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렸었고 나머지 30만 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25만 원을 적금을 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남는 돈은 5만 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셔서 도시락도 들고 다녔었고 그리고 5만 원은 거의 차비를 하고 남은 돈은 제가 뭐 먹기도 하고 이런 돈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2006년 통장이더라고요. 이게 한신상호저축은행이라고 그 당시에 왜 저축은행에다가 저축하면 조금 더 이율이 높았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약정 이율이 5.4%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 가지의 그런 재테크가 있지만 저는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평범한 사람들처럼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했던 방법들은 그냥 꾸준히 저축을 하고 저축액을 계속해서 늘리는 방법이었어요. 정기 적금을 들어서 강제로 내 월급에서 돈이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만기가 한 달, 한 달, 한 달 계속 다가오게 만들었었다는 거. 이 두 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그 소비를 좀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는 습관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그래도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는 항상 저축액이 좀 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축액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에 돈을 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결론. 저축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꼭 저축을 하는 습관을 들여라 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